빵집을 왜 그만둬?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. 너 때문에 아니야. 나 때문 아니면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건데? 잊었어? 나 혜성그룹 딸이잖아. 설마 동네 빵집에서 계속 일할 거라 생각했어? 우리 집안 적응 기간 동안만 계속 다니라고 하셨던 거야. 이제 마음 잡을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만 다니기로 한 거고. 네가 남구 형님 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, 빵 배우는 걸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 내가 아는데. 응, 재밌었고 좋았어. 근데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. 더 유명한 파티실 초빙해서 배우면 되고, 빵집 하나 차려도 되고. 진심이니? 생각해보니까 선우 실장 말이 다 맞았어. 더 깊어지기 전에 들켜서 다행이더라. 이젠 혜성그룹 딸답게 살기로 했어. 너 되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한다? 좀 더 일찍 나 받아주지 그랬어. 그럼 연애는 좀 해볼 수 있었는데. 너무 늦었다.